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수조원의 연구개발비를 받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실용화 기술로 발전시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기술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들이 정부로부터 3년 동안 57억 원을 투자받아 개발한 4대강 로봇 물고기. 하지만 결국 불량품 판정을 받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붓고도 별 시효를 못 거두기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조 4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실용화해낸 수익은 고작 202억 원. 투자 대비 기술 이전 수익률이 0.59%에 불과한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카이스트는 기술 이전 수익률이 0.49%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의 실용화보다는 논문을 연구개발 실적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풍토와 연구 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양적인 논문 성과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기업의 요구를 잘 매개해 줄수 있는 중간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지난 8월에야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미래과학 기술 지주를 설립했습니다. 연구 개발이 산업화로 연결돼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